출연시킬 수도 없고 또 제작자나 투자자를 쉽게 설득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영화 아빠랑 살래 엄마랑 살래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한다? 아빠. 사적인 공간에도 누구 낯선이가 나타나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감정적으로는 좀 예, 거친, 예, 거친 상황이고 1,150만까지만 가게 합니다. 조 사장 같은 경우에는 고독한 중년의 모습, 그 다음에 고독한 중년이라고 하면 사실 완성기인데 이 사람은 자아를 그때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롭고 허락하면 전업 주부 하려고요. 허유정 같은. 액션! 약간 좀 어둡고 그런 컨셉이었고요.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자신의 어떤 똑같은 거 이제 저희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그분을 좋게 집착하고 그분을 읽어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아니 이거 원액이더라고. 아. 이게 뭔가 처음 해보는데 40대의 그런 성공의 이렇게 그늘 속에서 고독한 고통들을 맛보고 있는 조사장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네는 행복해요? 이 일 시작하고 나서는 더 행복해졌어요. 네. 그 연인이었던 자기 남자친구와 그 사연과 그 사연을 이제 이해해가는 이제 가정부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죠. 지석이 저 녀석 보니까 다시 욕심 생기네요. 네. 네, 이렇게 잡고 네. 이런 각으로 쓰면 어떻게 이렇게 완벽주의자로서 자신을 굉장히 학대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냉혹하게 자신의 삶을 더욱더 차갑게 만들어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었고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이제 좀 천사같이 그 사람을 겁내지 않고 불쑥불쑥 친구를 얻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의 가장 아픈 점을 찌르면서 따뜻하게 감싸주는 어떤 가정부라는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되고요. 뭐 하는 거야 이거? 자신의 냉혹함을 너무 잘 알면서도 그 친구를 대워주는 모습에 자신의 감동을 받고 또 자신을 버렸을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 지석이도 돌아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해받고 있는 모습에 행복해하면서 또 다음 주일을 맞게 되는 이야기고 자연스럽게 됐어요. 한 번에 오케이 했다. 약 좀 발라줘. 김철석이.